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말씀.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또 비유를 들어 또라고 하는 말은 다른 비유를 들어라는 말씀입니다. 앞에 비유와 다른 면에서의 비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건설되어집니다. 내적 교회의 능력과 외적 교회의 능력이 함께 이루어져서 외적으로 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밭에 뿌려진 좋은 씨는 100배, 60배, 30배 혹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데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는다.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열매는 썩어지고 쇠하여질 땅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쌓여질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구속받은 의와 거룩한 삶과 영원한 생명을 그 특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세워진 그리스도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또 100배, 60배, 30배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100배, 60배, 30배라고 하는 말은 성도들이 받은 각각의 달란트에 대한 완전한 숫자입니다.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달란트는 받은 자들이 각각 열심히 일해서 배로 남겼는데 5달란트는 10달란트가 되고 2달란트는 4달란트가 되었고 1달란트는 2달란트를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가 받은 것이 적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땅에다 묻어놓고 그대로 놔뒀다가 나중에 주인에게 당신이 나에게 주신 1달란트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주인에게 갖고 왔을 때 주인은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숫자는 물량적이고 수학적인 숫자가 아니라 완전한 열매, 이 갑절의 열매를 맺는 것, 다섯이 열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하나가 둘이 되는 것은 그 숫자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완전한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마음에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의를 따라서 사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각각에 따라 주신 걸맞는 은사를 통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가 복음을 전하여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당사자들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렇게 우리는 복음을 받아서 내 마음에 심어서 그 복음대로, 복음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의로 예수의 피, 예수의 의로 살아가지만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지만 그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비유는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의 다른 면을 말해주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양적인 면, 눈에 보이는 양적인 면을 겨자씨 비유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었습니다. 이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인데 이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그리고 그 나무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되었다. 겨자씨는 실제로 1mm나 2mm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물론 지금으로 보면은 이 겨자씨보다도 더 작은 씨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모든 씨보다도 가장 작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팔레스틴에서 가장 작은 씨라고
여겨졌던 시가 바로 겨자씨라는 뜻일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천국 비유에서 겨자씨를 생각하셨을까요? 겨자씨가 그 당시 알려진 대로 씨들 중에서 가장 작기도 하지만 그 성장세로 볼 때 다른 풀들보다 훨씬 잘 자라고 크게 자라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겨자씨가 자란 후에 어떤 채소보다 더 크다, 어떤 나물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 채소라고 한 것은 겨자씨가 한 해 살이 또는 2년 초 풀이라는 뜻입니다. 겨자씨도 그냥 일반 풀과 같은데 그런데 겨자씨가 자라면은 나무만큼 자란다 이런 뜻입니다. 톰슨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카르의 풍요로운 평야에서 말 혹은 말 탄 사람의 키만큼 높이 자란 이 식물을 본 적이 있다. 비유에 나오는 겨자나무는 아마도 가버나움 근처 타비가 이 지점에서 자란 것을 이전 여행에서 우연히 보았다. 우리 주님의 시대에 그것이 재배되어지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그것은 거대한 크기로 자랐고 많은 가지들을 뻗치고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충분히 그 가지들 안에 자리를 잡을 수가 있었다. 그것은 단년생이어서 상당한 나무로 자랄 수 있었을 것이다. 이 도시에는 전설이 있는데 이것이 아주 커서 남다가 기어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다. 붉은 후추 덤불들이 해마다 큰 관목으로 자라고 피마다 씨들이 버드나무와 포플라와 같이 다마스커스 주변 시내에 줄지어 서 있는 것을 본 후에 나는 금세 우리 주님이 비유에서 말씀하신 큰 겨자나무의 존재를 충분히 확신할 수 있었다. 여기서 톰슨이라는 분이, 톰슨 박사라는 분이 팔레스틴 지방을 여행하면서 겨자씨 나무를 봤는데 겨자씨 나무가 마치 나무처럼 커서 어떤 나무는 얼마나 큰지 사람이 그 위로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컸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자나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 한 해 살이 풀로서 유채꽃처럼 피고 잘 자라면 3m까지 자랄 수 있다고도 하고 또는 단년생으로 자라서 나무 모양을 이루어 새들이 깃들이고 사람이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자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신 겨자나무는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한 해 살이로 유채꽃보다 좀 큰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나무같이 크고 튼튼하게 자란 것이었을까요? 확실하게는 잘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가 처음에는 풀이었다가 자라서 나무가 되어 새들이 둥지를 틀고 거할 만큼 튼튼한 나무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아마 단년생으로 이 겨자나무가 크면은 사람도 올라갈 수 있고 새들이 그 가지에 둥지를 지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클 수 있는 단년생 겨자나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겨자씨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겨자씨가 모든 씨보다 작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매우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임하셨다.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은 아주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오셨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촌동네 가난한 동네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그리고 30세까지 그곳에서 목수 노릇을 하시면서 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매우 아주 작고 그리고 보잘것없는 그런 출신 성분과 그런 환경에서 생활하셨다, 살아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겨자씨나무로 그렇게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에서는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이사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사실 때 연한 순, 아주 부드럽고 연약한 가지와 같았다. 이렇게 이사야가 말하고 있어요. 마치 아주 작고 힘없는 겨자씨와 같이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은 백향목처럼 소나무처럼 강하고 크고 멋있는 종자로 이 세상에 오시지 않고 겨자씨처럼 보잘것없고 아주 약한 종자로 오셨을까? 예수님도 귀족의 가문에서 또는 왕의 가문에서 그 시대에 왕이 될 수도 있고 대단한 그러한 이제 영웅도 될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가난하고 힘없는 비천한 그런 환경에서 오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죄인들을 죄악에서 건져내시는 일은 세상의 힘이나 권력 또는
가문이나 우월한 출생 신분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아주 작게 오셨다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황제의 아들로 오시고 대제국의 후계자로 오셨다면은 아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예수는 이 황제의 아들로 그리고 대제국의 후계자로 왔으니까 저렇게 큰일을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낮고 천한 나사렛 지역에 아주 빈천하고 그리고 연약한 목수의 집에서 30년을 사셨다가 세상의 힘을 전혀 빌리지 않고 세상의 권력자나 세상의 어떤 제도 어떤 그 굉장한 도움을 받지 않고서도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놀라운 구원 사역을 이루셨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겟다시 아주 작은 겟다시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육신적으로는 모든 씨보다 세상의 어떤 출신보다도 더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겟다시와 같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이 유배지인 세인트 헬레나에서 파란만장한 생애를 마치면서 이렇게 유명한 고백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와 시저는 칼로 세상을 정복했다. 그러나 그 제국은 영원히 멸망해버렸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병졸 하나 없이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했다. 그리고 그의 제국은 아직도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그를 위해 목숨을 바칠 부하는 온 세상에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무력도 권세도 지식과 경험도 이 세상에 어떤 이점 어드밴티지도 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셨고 수많은 영혼들을 사망에서 지옥에서 마귀에서 건져내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칼로 싸우지 않았어요. 그냥 때리면 맞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 못 박히시고 죽이면 죽고 하시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초월한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점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다시로 비유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연약함과 미미함,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이렇게 연약하고 미미하게 오셨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비천하고 힘없고 가련하게 오셨지만 결국 온 세상을 다 감싸고 수많은 영혼들을 굴복시키는 능력의 주님이시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영생으로 인도하는 일은 인간의 힘이나 어떤 권력 또는 가문이나 어떤 혈통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만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스가랴가 말하고 있습니다. 겟다시는 작지만 생명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씨라도 생명이 있으면 강한 힘이 있고 그리고 그 두꺼운 흙과 돌과 거친 땅을 뚫고 올라올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겟다시 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겟다시 한 알의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겟다시 한 알 만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겟다시 한 알 만한 믿음만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그런데 이 겟다시 한 알 만한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믿음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이 겟다시 할 만한 믿음이다. 작은 믿음이 아니죠. 작지만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제 믿음이 겟다시 할 만한 믿음이다. 이 겟다시는 이 세상에서 한정된 생명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을 넘어 영원한 세상으로 가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다시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겟다시인데 우리가 겟다시만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살다가 그냥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비함을 가진
그러한 믿음이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세상의 권세나 힘이나 지식이나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하는다는 놀라운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다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그러한 이제 놀라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적은 세상의 과학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어떤 초능력으로 되어질 수 있는 물리적인 눈속임이 아니라 이 세상을 초월한 기적,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을 얻는 하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겨자씨 믿음의 기적은 바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멸망으로 가는 인생이 생명을 얻어 하나님 앞으로 가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심판에서 자유함으로 가는 인간 세상에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기적. 돈으로도 우리가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없지요. 우리가 세상의 권력이나 어떤 의술로도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살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음으로, 겨자씨만한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받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겨자씨 믿음의 기적은 모든 물질적이며 정신적인 것을 초월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은 온 세상에 편만하게 됩니다. 나사렛의 작은 마을로 오신 예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소아시아, 유럽과 로마, 또 로마를 통해서 온 세계로 퍼져나가서 모든 시대의 시대정신, 모든 시대의 구원의 메시지가 되어진 것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이방인에게 전파된 후 그리스도는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사상과 문학과 지식과 정치와 경제, 문화, 예술의 주요한 주제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복음이 로마 제국을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진 후에 모든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문화를 만들고 예술을 하고 음악을 만들고 시를 쓰고 소설을 썼다 그 말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방하는 소설을 쓰기도 했어요. 또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런 사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는 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선한 뜻이든 악한 뜻이든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야기거리 그리고 자기의 어떤 문학의 또는 예술의 화두로 삼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제외하고서는 세계가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믿음이 변질되어서 그리스도의 사상,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사상 또는 그리스도의 어떤 박애정신 이런 식으로 말하지만 어쨌든 온 세상을 다 지배하고 편만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렇게 넘쳐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친그리스도든지 반그리스도든지 세상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과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비방하는 무리들이 나누어져서 세상 흘러가는데 그 주제가 누굽니까? 어쨌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겨자씨로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에 편만하게 되실 것을 느부갓네살 왕의 환상을 통해서 해석을 해줬습니다. 다니엘서 2장 45절 말씀을 보면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떠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숴뜨린 것을 보신 것은 그의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자다가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꿨어요. 머리는 황금이고 그 다음에 또 가슴은 은이고 그리고 이제 배는 동이고 다리는 철이고 그리고 발은 흙과 철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하늘에서 돌이 하나가 날아오는데 그 뜨인 돌이 날아와서 그 엄청나게 큰 우상을 빵 때리니까 다 무너져 버렸어요. 왜 무너졌느냐? 발이 뭘로 돼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철과 흙이 섞였어요. 철과 흙이 섞여 있으면은 합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힘이 없으니까 위에서 한 대 땅 치니까 다 무너져 버렸다. 근데 그 뜨인 돌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겨자씨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에서 뜨인 돌은 곧 사람의 혈통을 통해 오지 않고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뜨인 돌이 온 세상의 권력과 나라를 부수고 영원히 서게 될 하나님의 나라 곧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를 이 땅에 세워나가게 될 것이다. 겨자나무 아래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입니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들을 어떤 주석가들은 천사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천사들이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일을 돕는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에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천사들을 붙여서 봉사하도록 섬기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그의 일꾼으로 사자로 사용하신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길가에 떨어진 씨를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했죠. 앞에 비유에서 새를 예수님이 마귀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보면 겨자나무 아래에 깃들이는 공중의 새는 혹시 마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새를 천사라고 보고 천사는 의롭고 선한 천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천사 즉 마귀의 쫄개인 귀신들도 있다 이렇게 또 주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공중의 새들이라고 말씀했는데 공중이라고 하는 말은 천사들의 활동 무대이기도 하지만 악한 영들의 활동 무대이기도 합니다. 작은 겨자씨인 예수님으로 시작한 지상교회는 점점 장대하게 커져서 로마 제국을 지배할 정도로 기독교가 엄청나게 커졌어요. 온 세계를 지배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는 세계를 지배하는 기독교 사상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겨자씨 하나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온 세계를 지배하는 기독교 사상이 되었죠. 그런데 외적으로 커진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악한 마귀의 사자들이 드나들면서 순수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세상 권력과 부귀영화, 문화, 정치와 혼합된 그리스도 사상으로 변질케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실 때 다 아셨지만 듣는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 역사가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돼요. 겨자씨로 시작하신 예수님의 복음이 2000년을 지나 온 세상을 뒤덮어 카톨릭과 개신교를 통해서 엄청난 교세를 자랑하고 있는 이 현 시대에 겨자씨 나무에 깃들인 공중의 새들이 단지 거룩한 천사나 거룩한 성도들만이 아니라 죄와 악에 오염된 마귀의 사자들, 이단자들, 이단 사이비들, 그리고 이단 사이비를 추종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교리를 가지고 기독교를 전파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대한 겨자나무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 환난과 시련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렇게 세워진 이 세상의 카톨릭과 개신교, 카톨릭과 개신교를 합해서 기독교라고 합니다. 이 기독교 세력, 엄청난 기독교 세력 안에 있는 많은 교도들, 기독교인들, 또 천주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 진짜 진리를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천국의 소망을 진짜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환난과 시련을 주십니다. 진실한 겨자씨 믿음은 불시험 가운데서도 오히려 정금 같은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타납니다. 진짜 겨자씨 믿음, 진짜 예수 믿음, 진짜 겨자씨만한 예수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불시험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세상에 어떤 권력이 와도 오직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기 때문에 그 겨자나무 즉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중에서도 가짜가 있다고 그랬죠. 사이비, 이단, 예수 이름으로 세상적인 욕심과 야망을 구하는 이런 자들은 불시험이 오면은 그 거짓이 다 드러납니다. 결국은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삶과 천국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떵떵거리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시험이 올 때 예수 믿음을 버리고 거룩함을 버리고 천국이 어디 있어, 영생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그냥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타락하여 멸망하게 된다. 그래서 마지막 때 여다시 나무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반드시 환난과 그리고 시련을 주신다. 그 환난과 시련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함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초계처럼 버릴 수 있는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게다시 믿음, 예수님의 믿음을 붙잡고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